네, 안녕하세요. 편리한 집입니다. 오늘은 2018년 2월 12일에 분당구 순회동에서 발생한 난방 메인관 누수 에이컨 부속 문제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에이컨 배관은 시공상의 하자만 없으면 되게 좋은 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상의 하자가 생길 수도 있죠. 시공상의 하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현장이었는데요. 어떻게 하자가 생겼고 그 점을 어떻게 찾아서 수리하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장을 방문해서 난방관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방관을 연결할 수 있는 부속을 사용하여서 지금 공기압을 넣고 있습니다. 넣고 나니 압력이 빠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난방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여기가 문제의 지점인데요. 이 오피스텔은 난방관이 오래되어서 동관에서 이 에어컨 배관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이쯤에서 많이 울립니다. 그러므로 이쪽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새로운 배관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새로운 배관을 교체하다가 실수하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네,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나사산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커버가 온전히 들어가지 않고 풀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생긴 누수였는데요. 지금 증상이 어떠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와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제 나사산이 보이지 않고 뚜껑이 완전히 닫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수 탐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뚜껑을 제대로 조이지 않아서 생긴 누수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컨 배관을 할 때는 꼭 뚜껑이 잘 닫혀져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난방 메인관 부속에서 일어난 누수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분당구 순회동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난방 메인 부속이었던 에이컨 부속이 지금 하자가 있어서 어떻게 수리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위치였는데요. 여기다 바로 미장을 하고 바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꼭 에이컨 배관을 할 때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 번 주의해서 하는 편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